오늘은 제6강입니다. 주택 공급편 계속하겠습니다. 78페이지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그렇죠. 우리 입주자분들이 당첨되기 전에 지킬 제시다 해서 우리 선정되신 분들 선정 당첨되었죠. 당첨. 우리 입주자에 관한 어떤 책임을 묻는 사항입니다. 입주자분들은 선정 당첨되면 큰 전매 차익이 발생을 한다랍니다. 선정 당첨. 그래서 선정되기 당첨되기 전부터 붙는 책임이 있고 당첨되고 난 이후에 붙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 선정되기 전에 붙는 책임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지금 이 문제입니다. 자, 우리 남들보다 먼저 이것이 보시면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금지한다라는 의미의 어떤 법문의 표현인데요. 이것은요, 남들보다 먼저 빨리 당첨이 될 수 있는 우선적인 지위, 요것들을 이제 책임없이 양도하지 말자. 양도 금지의 의무가 붙는 사항입니다. 요 지위가 무엇이냐? 다섯 개의 지위. 꼭 외워야 됩니다. 보시면 주택 조합원의 지위, 지역과 직장 조합원의 지위를 말합니다. 리모델링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상환사채, 그 뒤에 나올 사항이 있죠. 자금. 주택 상환사채도 요 우선 금지 채권에 포함이 됩니다. 뿐 아니고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입주자 저축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해서 보시고요. 또 시군구청에서 확인 발행해 준 무허가나 또 철거민 등의 어떤 증명서류, 증명서 요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주대책자 지위, 이주대책용 아파트에 우선 입주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요것도 여기 포함이 되어진다랍니다. 요게 지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도금지란 이 말 속에는요, 양도, 매도, 정여 다 일체 다 포함됩니다. 알선, 유도, 광고, 홍보 다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시면 저당권 설정에서 돈을 빌린다. 이거하고요, 상속 받는다. 요 두 가지는 허용이 된다. 요거 두 개 외에는 일체다. 금지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또 합니다. 그래서 요거 외에도 이제 처분 등 했다, 양도했다, 확인이 딱 되었습니다. 위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확인 딱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지위들 있죠. 요 지위들. 첫 번째 요 지위를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무효 처리합니다. 또 요 지위가 이전되어서 아파트 계약 맺었다. 그러면 요 공급 계약을 요 취소, 공급 계약, 분양 계약, 요것을 또 취소, 취소를 또 할 수가 있다. 또 입주를 하셨어요. 그러면 나가세요. 퇴거 명령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저기 뭡니까? 거기 소유권입니다. 요 소유권은 사업주체가 돈을 지급하고 다시 요것을 취득해서 뺏어간다라고 합니다. 해서 요 지위 무효 등이 있습니다. 뿐 아니고 이제 3학년 3반, 3년 이하, 징역 처분과 3천만 원까지의 벌금 부과를 또 할 수가 있다랍니다. 뿐 아니고 10년까지 범위 안에서 입주 자격을 최대 10년 범위에서 입주 자격을 제한을 한다. 이렇게 해서 처벌을 합니다. 자, 그 문제죠. 해서 보시는데 그런데 보시면 자, 요 질서의 금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는 것이 무엇이냐 합니다. 조합원의 지위 전혀, 조합원 지위 여기 걸리죠. 안 됩니다. 안 돼.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는 주택 상환 사채 요 지위는 맞습니다. 하지만 저당권 설정은 허용이 된다 해서 두 번째는 제한받는 지위가 아니죠. 그래서 이번 질문은 이제 답입니다. 3번 보시면 조합원의 지위에 광고 홍보도 안 된다. 그다음에 상환 사채의 어떤 매입 목적에 광고 안 된다. 저축 정서에 전혀 또 안 된다. 답은 2번만 된다. 해서 요 사항인데, 핵심을 꼭 정리하십시오. 자, 다음에 4번 문제를 갑니다. 4번 문제는 뭐냐? 공급자의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용검사를 받고 입주를 하셨어요. 사용검사를 받고 해당 그 단지에 입주했다. 입주했는데,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어떤 재판상 어떤 결정 등을 통해서 종전 그 대지의 소유자입니다. 요 대지의 소유자가 이 소유권을 회복을 한 사실이 발생이 딱 되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요. 마침 회복되어진 요 토지 넓이입니다. 요 넓이가 전체 토지 면적의 5%가 최대지 않는다랍니다. 그러면요. 주택을 이제 소유하신 분들이 요 5% 안 되는 요 토지 소유권을 넘겨라. 이렇게 시가를 제시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 지위를 부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해요. 요 지위를 행사하려면요, 요 회복되어진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2년 안에 요 매도 청구 어사 표시를 송달을 해야 권리 행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기억하시고요.
대신 모든 발생한 비용들, 요 비용들은요, 원 사업주체한테 다 구상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통해서 제기할 때는요, 요 소유자들의 이제 소유자들의 4분의 3 이상이 소송을 대표자 선정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틀려서 무엇이냐 합니다. 자, 1번 질문 그만 설명이 되었던 맞습니다. 이제 복리시설 소유자도 다 포함돼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2번 보시면 대표자 선정에서 소송을 통해서 권리 행사한다 할 때는요. 전체 주택건물 소유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아니죠. 4분의 3이 필요하다 해서 답은 2번이 X입니다. 기타 3번 보시면 요 청구 대상 토지는 전체 토지의 5% 미면이다. 그래서 맞고요. 또 4번 보시면 요 어사표시는 회복되어진 날부터 2년 안에 그 어사표시를 송달을 해준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보시면요. 저 청구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사업자한테 구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답은 3번만, 2번만 X다. 이렇게 또 이런 부분도 정해야 됩니다. 자, 또 그 다음 페이지를 가보십니다. 전매 제한 발생하네요. 5번 문제, 6번 문제입니다. 자, 선정이 딱 되어서 당첨이 딱 되었다. 이때부터는요, 전매가 금지가 아니고 전매가 일정 기간에 제한된다. 전매 제한이 발생합니다. 최대 선정되어진 날, 그날부터 10년까지 범위 안에서 상세한 사항은 위반합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요. 자, 첫 번째 보니까 투기 과일 중에서 당첨된 자의 지위, 또 조정 대상 중에서 당첨된 자의 지위,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 민간택지 일대를 말합니다. 네 가지가 있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이 전매 제한의 기간 입주자 선정된 당첨된 그 날부터 기산한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1번. 2번 보시면 요 전매 제한 기간이 중복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가장 긴 기간을 적용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 가운데에서 위축 지역 일대에는 반대로 가장 짧은 기간을 적용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이 또 나왔네요. 그래서 보시면 2번, 또 3번 보시면 3번 맞습니다. 자, 또 4번 보시면 투기 과열 중에서의 전매 제한 기간은요. 일단은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가 전매 제한이 발생한다랍니다. 그 시점이 최대 5년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타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4번 질문도 맞다랍니다. 5번 보시면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에서는요. 이것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만 전매 제한이 발생하는데 둘 다 보시면 선정된 날부터 6개월까지 전매 제한이 발생한다. 6개월입니다. 1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X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정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는요. 여기 전매 제한 기간에 포함이 딱 되었다 할지라도 전매를 할 수 있는 예외도 있다라고 합니다. 해서 몇 개 나오죠. 일단 첫 번째 보시면 다른 어떤 생업상 사업상 이유로 다른 광역시라든지 시와 군으로 이사를 가는 상황이다 할 때 전매를 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또 하나 주의점이 수도권 안으로 이사를 들어올 때는 전매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또 예외도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또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 요 두 번째를 딱 보시면은요 해외 이주한다, 해외 이민 간다, 또 2년 이상 해외 체류한다 등일 때도 전매를 할 수 있고요. 또 세 번째 보시면 상속받은 집이 생겼다, 그쪽으로 이사 간다 할 때 전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이사 이주 할 때는요 세대원 전원이 다 같이 가야 전매할 수 있지 일부 이전은 안 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또 네 번째 보시면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경매 통해서 국가 등 채무불이행 공매 통해서 소유권 이전이 될 수도 있다. 다음에 보시면 이주 대책자용 아파트를 가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랍니다. 그러면요 시군구청한테 확인받고 전매치고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상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보시면 뭐겠습니까? 우리 배우자가 또 배우자와 헤어진다, 싸웠습니다, 헤어진다, 이혼한다, 몽땅 두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앞으로 정여도 할 수 있어요. 정여. 그런데 정여할 때는 일부만 가능하다, 전부가 안 된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전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서 보시면 일단 상속으로 전원 이전 전매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또 세대원들이 건물을 인해서 수도권이 아닌 곳으로서의 어떤 이전한다 해서 전매할 수 있습니다. 해외 이주한다, 2년 체류한다 맞습니다. 공익사업을 통한 이주 대책자용 아파트 일대 보시면 관할 시군구한테 확인받으면 전매할 수 있다. 4번도 맞습니다. 그런데 5번에서죠. 정유가 뜰 때는요 배우자한테만 일부 가능하지 일단 직계 좀비 속은 안 된다라고 합니다. 해서 이제 5번 질문 X가 된다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까지가 우리 입주자분들이 선정되고 전 후의 책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이제 공급정책이 나옵니다. 공급정책. 자,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중요한 사항이죠. 항상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분양가 제한, 분양가 상한제를 정해서 분양가를 억제하겠다라는 어떤 좋은 목적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목적만 좋습니다. 자,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일단 1번 보시면 바로 액수네요. 분양가 제한, 분양가 상한제의 대상 주택이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해서 보시면, 이때는 사업주체입니다. 지금 벌레가 좀 많이 있네요. 자, 사업주체가 널리 일반인한테 공급하는 그 대상이란 말을 딱 씁니다. 널리 공개 모집을 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딱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보시면, 자, 공공택지에서 조성이 딱 되어서 분양한다. 라면 전부 다, 모두 다 포함됩니다.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 즉, 민간택지입니다. 에서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떠한 대상 지역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서 적용 지역이다라고 지정해서 공고하는 그 장소 일대만 분양가 제한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딱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딱 보시면요, 모든 공공택지가 아닙니다. 일반 공급 대상 중에서 공공택지는 다 그러한데, 그것이 아닌 민간택지는 따로 지정 공고하는 장소만 분양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바로 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또 2번 보시면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 할지라도, 일단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딱 다음에 분양가 제한이 없다. 또 두 번째 보시면 경제 자유구역이라는 요 장소 내에서 외국인 자본 유치가 필요하다 판단이 딱 되어서 경제 자유구역 위원회에서 결한 주택일 때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특구라는 요 장소 안에서 보시면은요, 초고층입니다. 50층 이상이 되거나 그 높이가 150m 이상이 될 때는 분양가 제한이 다 없다라고 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 보시면 맞는 말이고, 맞는 말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다음에 3번 보시면 분양가의 결정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분양가는요, 크게 보시면 건축비와 택지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분양가는 공개 공시를 합니다. 공개 공시하는데, 요 공시하는 그 방법은 보시면, 요 택지로 해서 구분합니다. 공공 택지일 때는 해당 사업 주체가 직접 입주자 모집 공고에다가 분양 광고 칠 때 공개합니다. 이것이 아닌 민간 택지일 때는 시군구청에서 요 모집 공고를 승인 해둘 때 승인 시에 따로 공개한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래서 그 상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4번 질문 또 맞습니다. 그리고 또 5번 질문 또 맞다. 그 말씀이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잘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갑니다. 역시 이어서 분양가 상한제 뜹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문제요. 일단 1번 보시면 사업 주체가 공공택지일 때는요,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가 공시한다. 금방 설명이 딱 되었던 사항이 또 나왔습니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의 항목 중에서 건축비입니다. 자, 건축비에 관한 결정을 보시면요, 건축비, 이것은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형 건축비를 어떤 고시합니다. 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요 범위 안에서 해당 시군구청장이 그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따로 산정해서 그것을 고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따로 산정한 고시한 것이 있다. 이것이 거기에 건축비가 됩니다. 해서 보시면, 거기 잘 보시면 문제입니다. 자, 거기 어딥니까? 해서 2번 딱 보시면 분양가 건축비 항목은 시군구청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본은 건축비가 아니고, 자,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본은 건축비에다가 국토교통부 내용을 정한 금액으로 한다. 근데 시군구청장이 따로 정해서 고시하셨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질문이 X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3번상 택지비 건축비가 분양가다. 맞고요. 수도권이라도 모든 공동주택이 분양가 제한 주택이 아니다. 그렇죠? 공공택지에 영역이 걸려야 된다. 또 민간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라고 공고한 장소가 있어야 된다. 이 장소가 아니면 수도권이나 서울시라도 분양가 제한이 없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4번도 맞고요. 5번 또 보시면은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일 때에 보시면 택지비의 건축 택지비 및 건축비에다가 기타 같은 데는 병의 공시에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받은 분양가 그러니까 이거 공시 분양가를 공시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도 다 같이 포함이 되어서 공시가 이루어진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9번 문제 갑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의 지정과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지정할 때의 절차가 또 나옵니다. 요 대상 지역은 그 다음번 오른편에 보시면 문제 보이네요. 요 적용 대상 지역이 있다. 여기에 딱 포함이 딱 될 때 한해서 당근이 정합니다. 해요. 자, 할 때 지정할 때 절차가 있어요. 지정할 때 절차. 이렇게 하죠.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할 것인데 하고자 할 때 그 해당 지역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관할 시, 도시사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중앙주거정책심의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그 지정을 이제 발표 공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부터 효력은 이미 발생이 딱 되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사실에 대해서요. 관할 시군구청한테 통지를 해주면 시군구청에서 직접 뭘 하는 것이 아니고 통지를 받은 시군구청장은요. 그들 관할구역 안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하는 사업주체들한테 당신들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다가 요 모집 공고에다가 이 부담가 상한제 제한 대상 지역임을 그 사실을 공고하게 한다. 공고하게 이렇게 하는 절차를 발한다랍니다. 그래서 이 절차인데요. 이것이 지금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일단은 주택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재 높은 장소 일대 보시면 지정을 할 수 있다랍니다. 자, 이번 딱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리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나서 지정한다. 라고 금방 그 배웠던 상의도 나왔습니다. 또 3번 보시면은요, 요 지정을 했으면 그 사실 공고한다면 관할 시군한테 통보를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자, 시군구청장은요, 입주자 모집 승인 시에 직접 공고하는 것이 아니었죠? 4번 행사죠? 시군구청장은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 승인해줄 때, 사업주체들한테 당신들의 모집 공고에다가 공고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4번 문제가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또 5번 보시면요, 요 대상지역이 정해졌어. 그럼 해제입니다. 해제. 해제를 잘 하지 아니해. 그러니까 해제의 편 딱 들어보면요, 해당 그 관할 시군구청이나 또 시도에서 해제할 것을 요청을 할 수가 있다. 요청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요청이 딱 들어오면 40일 날에 주거정책 심의를 거쳐서 해제할지 말지에 관한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준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자, 그 상에 지금 5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그 대상지역이죠. 대상지역. 이것도 뭐 간단한데 한번 넣은 적은 있습니다. 일단 요 대상지역은요. 보시면 일단은 투기과열주거라는 요 장소 안에서 나올 일단 전제하에서 셋 중에 하나에 걸리면 대상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판단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문서에 보시면 투기과열주거다라는 기본 전제를 갑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보시면 소급해서 12개월간의 주택가 상승률의 물가 상승 기본 2배 추가하거나 또 3개월간의 주택 거래량이 작년도 동기한 대비 20% 이상 상승하거나 또 요 청약 딱 뛰면 2개월간의 5대1 추가 또는 국민주택 규모 10대1 추가 할 때 정할 수 있다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하지만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입니다. 다른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자, 우리 분양가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서 분양가심사위원회, 이것을 이제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을 딱 보시면요. 이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는데, 언제 하느냐 하면요. 입주자 모집 공고도 아니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통지를 받습니다. 그러면요, 통지를 딱 받죠. 받으면 이 신청이 들어왔다는 이 날부터 이제 20일 안에 설치한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시군구청장이 설치하는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왔다는 이 사실을 통지를 받으면 이때부터 20일 안에 설치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관한 설명이거든요. 해서 보시면은 이제 그 말입니다. 그 말이면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바로 X죠.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20일 안에 설치한다. 해서 1번에 X입니다. 자, 또 11번에 2번 딱 보시면요. 공공사업소체는 그들이 자체적으로 분양가 심사를 설치한다. 해서 2번 질문도 맞습니다. 자, 또 3번상 효과입니다. 시군구청장은 입주자 모집 승인함에 있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완해서 모집 승인 여부를 정한다랍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요. 또 4번을 보시면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는 개최 2일 전까지 알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의미 없으니까 4번, 5번은 넘어가시고 1, 2, 3번만 딱 체크를 하십시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갑니다.
또 투기 억제를 위해서 부담가 상한제뿐 아니고 투기 과열 지구라는 장소를 정한다. 투기할지구. 요 투기 억제에서 지금도 현재 전국의 많은 곳에 투기 과열 지구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 투기 과열 지구 일대란 말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할 수 있고요. 해당 시 도에서도 정할 수 있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차는 똑같아요. 똑같이 정합니다. 똑같이. 똑같이 절차가 갑니다. 가요. 근데 시도지사가 정할 때만 약간 차이 납니다. 국토장은 똑같아. 동일하다. 여기에 부담가 상환자 동일합니다. 동일. 딱 동일해요. 동일하다. 근데 시도에서는 그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입니다. 협의. 국토장과 협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절차 뭐 심의해서 요 이유는 또 똑같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장은 시, 도시사의 의견을 듣고 나서 뒤에 심의해서 절차를 밟지만 시도는 국장과 협의해서 심의해서 이하 절차 똑같아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가시고 봅니다. 자 일단 1번 딱 보시면요. 투기 과열 지구 지정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국토장관이다. 예, 장관도 할 수 있지만 시, 도도 할 수 있어. 이거 빠졌죠. 그래서 지정권자의 설명 일반점을 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 지정 기간 5년 이런 거 제한이 없습니다. 계속 투기가 보인다. 영구히 갈 수도 있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자, 또 3번 상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할 때는 시, 도시사의 의견이지 시군 구청의 의견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3번 되겠습니다. 또 4번마다 4번 보시면 요 지정했습니다. 나중에 해제합니다. 해제. 해제할 것인데 해제 요건을 갖추면 해제를 해야 돼. 그건 잘 해제를 안 한다.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잘 해제를 안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는요. 이 지정했으면 1년마다 요 장소에 대해서 해제할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게 되어져 있다. 재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1년마다 합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보시면 3년에 1년마다 한다. 해서 4번 점을 냈습니다. 자, 또 5번 보시면 요 장소 일대도 요 해제를 잘 안 해줘. 안 해주니까 해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요청해요. 해서 관할 시군 구청이라든지 또 시도에서 해제할 것을 각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딱 있으면 또 똑같아요. 요청 40일 안에 주거정책 심의를 거쳐서 해지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준다. 똑같은 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도 이제, 그래서 5번 질문이 X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쩝니까? 그래서 5번이 맞다. 5번이 맞다. 딴 건 다 X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고요. 13번입니다. 투기할 주고 지정 대상 지역. 여러분들 한번 채워보십시오.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직전 2개월간의 청약 등은 다 직전 2개월 5대 1 초과 국민주택 규모 10대 1 초과 똑같은 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번 딱 보시면요. 저 주택 분양 지역의 30% 이상 감소한 장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 나왔던 얘기든 기출문제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요. 우리가 요 투기할 지구 말고 과열 조정 대상 지역 요 조정 대상 지역을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요 장소는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지정 절차 이쪽과 똑같이 쫙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따라볼 것이 없습니다. 지정 해제 똑같아요. 똑같아요. 절차가 틀립니다. 근데 요 장소는 구분해서 따로 구분해서 정한다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과열 지역이란 요 장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위축 지역이란 장소를 나누어서 정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요 대상 지역이 둘 때 보시면 둘 다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나서 각기 추가적인 요건에 해당 절대 한해서 정할 수가 있다랍니다. 이것도 기본이 있어요. 요 기본만 요 두 점은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은 딱 보시면요. 물가 상승률이, 주택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대비 기본 1.3배 초과라는 말 딱 씁니다. 위축 지역은요, 주택 그 가격 상승률이 1% 이상 하락한 장소임을 딱 뜹니다. 그래서 그 밑에 1, 2, 3번들 위에 보시면 본문에 있는 그 표만 따십시오. 그래서 과열 지역은 3개월간의 주택가 상승률, 물가 상승률 대비 1.3배 초과한 장소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15번 보시면 위축 지역은요, 주택가 상승률이 1% 이상 하락한 장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만 보시고 그 뒤에 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오른편에 16번 이 문제를 별표하시고 이것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택 사업할 때 이 도심지에서 임대주택의 수요 특히 공공임대를 확보하기 힘듭니다. 이것을 위해서 일반적인 기타 공공임대가 없는 것 같은 곳에서 협의해서 살짝 혜택을 줘서 공공임대를 빼내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우리 도심지 안에 보시면 각종 저가에 각종 어떤 공공임대가 참 많이 필요한데 요 부지를 확보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요 안에서요.
이것이 없는 것 같은, 없는 것 같은 장소에 살차 특혜를 딱 주어서 임대를 확보하겠다. 이 의미가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무엇이냐 하니까요. 첫 번째 보시면 30호 세대 이상에 보시면 저기 복합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딱 보인다. 또 두 번째 보시면 임대 주택 건설하기 위한 목적 가진 사업이 딱 보인다. 요건요 민간 임대 주택을 의미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사업장이 딱 나오면요 해당 그 장소에 적용되어져 있는 이 용적률, 이 용적률을요 법에 있는 상한선, 법적인 상한선까지 이것을요 완화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완화되어지면 추가로 더 건설될 수 있는 면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만치만 올라가야 될 그분들이 혜택을 주면 이만치 더 올라간다. 이 의미가 포함이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요 중에서 일부입니다. 해서 30%에서 60% 요 사이에서 합의를 딱 합니다. 협의를 딱 해가지고 당신들 요 가운데에서 일부 면적을 공공임대용으로 요새 건설을 하라. 해서 우리한테 넘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딱 합니다. 대신 요걸 일부는 당신들이 쓰고 이용을 하고 요만치만 딱 넘겨봤습니다. 받을 때도 보시면 공태가 아닙니다. 인수할 때 인수대금, 건축비는 지급해준다. 공산 비용은 다 지급해줍니다. 대신요, 요만치가 깔고 있는 토지 지분들, 요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기부 체납하는 식으로 그렇게 정리하자. 이렇게 해서 인수를 받아서, 이때 시도에서 우선 인수 받는데요. 요것을 가지고, 우선 인수인데, 요것을 가지고 장기 공공임대, 장기 공공임대용으로 요것을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인수 대상용 주택을 선정할 때 보시면 요 단지 안에서 별개 동을 신축하면 표가 난다 보기 싫다. 그래서 전체 주택 가운데에서 공개 추첨해서 어디가 임대 주택인지 모르게 해서 선정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 자,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1번 보시면요. 1층한 상인 포함이 되어진 사업계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상인권자는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 변경해서 일단 조례에 정하는 기준 이상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예, 1번이요. 완화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딱 보시면요. 그 대상 사업이 무엇이냐. 30호 이상의 복합과 임대주택 건설이다. 해서 2번도 맞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완화되어서 추가로 더 건설되는 그 가운데서 30에서 60% 이하에서 일정 비율 이상이다. 3번 맞습니다. 자, 4번에서는요. 인수 대상용 임대는요. 경쟁 입찰이 아니죠. 공개 추첨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X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요. 시도에서 우선 인수할 수 있다 해서 그래도 5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은 4번이 X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식은 여러분들한테 복습기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쭉 넘어가시고, 이제 소득의 비용이 뜹니다. 비용, 자금과 어떤 비용. 해서 이제,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우리 강의 바뀌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